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 폭타입니다. 2019년 마지막 그리고 2020년에 새해를 여는 1월 1일이 같이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행운 가득한 출발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한 주의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출퇴근길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4개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폭타 폭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에 자 마지막이면서 2020년에 출발이죠.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입니다. 완성의 타로가 처음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볼 거 없어요. 이미 완벽한 한 주를 보내실 거고요. 뭐 직장이면 직장, 연애면 연애,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완벽한 한 주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고춧가루들이 아주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자, 감정을 건드립니다. 가만히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요.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뭐 일이 안 되는 거, 예,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귀찮아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피곤해지고요.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고춧가루들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칼을 휘둘르셔야 되고요. 여기 방패를 상징되는 정체 그리고 황제 노인 교황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이길 수 있는 상대고요. 예, 가볍게 자 깔보셔도 되는 상대니까요. 예,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허허허 웃어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춧가루들이 너무 많고요. 요거를 좀 확대 해석하자면은 트러블이나 예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그런 이 문제거리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흔든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냥 한 주에 요번 한 주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의 2020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1월달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한 주에 끝내버리셔야 돼요. 이 여파가 다음 주로 이어가지 않도록요.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요. 노인의 타로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요. 그냥 허허허하고 웃어버리시면 됩니다. 황제에 여러분이 더 힘이 세신 분이고 여러분이 더 강하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주장 의견이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교황의 타로. 야,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왜 고춧가루를 뿌릴까요? 부러워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자, 말씀드렸죠? 완성의 타로. 정말 좋은 한 주가 될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예,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고춧가루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뭐 연애, 비즈니스 다 잘 풀릴 거예요. 자, 이 고춧가루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장의 키워드 타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이 고춧가루 요것만 없으면 되는데. 광대, 모험을 떠나는 그런 타로죠. 그리고 한 장 더. 자, 이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한 거예요. 자,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런 고춧가루들이 아무리 무너지는 탑, 여러분을 방해해도 여러분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전차는 아니고요. 광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 가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자, 2020년에 1월 1일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예, 한 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시작하실 거예요. 아무리 고춧가루들이 여러분의 말 태클을 걸어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신경을 쓰는 순간 이렇게 좋은 기운은 쏙 빠져나가 버려요. 이제 무너지는 탑으로 변합니다. 자, 이분들은요
나중에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뭐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책임지지 않는 소리를 하는 이 고춧가루들 잘 피해서 여러분 시작이 좀 불안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냥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요. 광대예요. 다소 힘들 수 있겠지만 걱정되겠지만 불안하겠지만 예, 고하시는 겁니다. 예, 황제의 타로 있으니까요. 예, 악마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귀찮게 해도 그냥 웃어 넘기세요. 이런 악마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었을 때 절대로 다음 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한 주에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1월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대인관계, 비즈니스, 그리고 연인 다 좋습니다. 이 고춧가루만 무시해버리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복타였습니다.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에 마지막 12월 31일이 있는 한 주이면서요. 2020년에 1월 1일 예, 새로운 출발이 예, 들어있는 이 한 주.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조화와 절제 균형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고 싶으세요. 눈높이를요, 한 10 정도만 살짝 낮춰주시고요. 태양의 타로 있고, 예, 어디선가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의 타로 있고요. 여기 심판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타로까지 같이 있네요. 태양은요,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이나 여러분이 준비했던 거, 기대했던 거, 바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뭔가 결정이 될 거예요. 심판이니까. 그리고 태양, 좋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 있고요. 광대의 타로 있고, 예, 황제의 타로 있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마법사, 공부나, 기술, 비즈니스에서 능력 발휘, 그리고 광대, 역시 새로운 출발이고, 황제. 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번 한 주 바쁘게 지내면 되세요. 자, 감정의 타로 있으니까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1월 1일이라고 해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한 주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태양의 타로 행운이 여러분들을 비출 거예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한 10만 낮추시면 돼요. 감정의 타로 있으니까 연인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잘 풀리겠지만 태양이 있으니까요. 너무 기운이 세요. 그 얘기는요. 복잡하게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시고요. 자, 연인하고 싸우지 마시고 짝남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썸남. 썸남도 예, 조금만 신경 쓰는 거 줄이시고요. 일하셔야 되고 바쁘게 보내셔야 될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두 장의 키워드 타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연인의 타로 나와줬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 연인의 타로, 태양의 타로, 그리고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 그리고 심판의 타로예요. 재회나 썸남이나 짝남한테 좋은 발전의 기회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비즈니스 기운이 공부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황제, 마법사, 그리고 광대, 그리고 냉정함. 저는 오히려 약속이나 만남 같은 걸 좀 뒤로 미루시고 지금 하시는 일, 공부, 뭐 취업이면 취업 그런 거 하실 때예요. 자, 심판의 타로니까요. 이번 한 주에 뿌려놓은 일들이 아주 좋은 결과로 분명히 예,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애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게 일 쪽으로 좀 몰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일이고 12월 31일 흐트러질 수 있는 주말인데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한 주다. 평범한 한 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고 감정이고 자 연애와 인연의 타로는 너무 셀 수 있어요.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들려오겠지만요. 이로 인해서 좀 복잡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에너지가 좀 낭비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번 주만큼은 일 열심히 하시고 좀 바쁘게 지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 뿌린 그 씨앗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심판의 타로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인관계, 인연, 연인 살짝 미루시고요. 일과 비즈니스, 학업에 집중하시는 한 주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한 주일 뿐이지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1월 1일 별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0년 1월 1일로 이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주간 운세. 자, 여러분, 어떡하죠? 세 번째 선택지. 이야.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 악마가 아주 골고루 잘 들어있습니다. 힘의 타로, 그리고 전차의 타로, 그리고 인연의 타로, 연인의 타로. 여러분, 1월 1일 날, 그리고 12월 31일 날, 너무 이벤트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제껴두고요. 연인과 사랑을, 예,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예, 아, 안타깝습니다. 자, 비즈니스, 뭐, 대인관계, 뭐, 문제거리에요. 점수를 치자면 다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에 몰빵하고 계세요. 이벤트에 너무 몰빵하고 계신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신경을 짝남이나 썸남 그쪽으로 너무 많이 쓰시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모든 걸 다 팽개쳐 주셨네요. 좀 그러면 안 되죠. 현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실 자 연말 연시라는 거 1월 1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약간 흥청망청 그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노인의 타로 있고요. 예, 여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방패로 상징되는 정체. 여러분 조금 멈추시고 진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 한 주에 놀고 겁나게 후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엄청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나쁜 일이 뻥뻥 터집니다. 그거를 처리하셔야 되지 미뤄두고 어디 놀러 가실 때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힘의 타로 전차의 타로 그거 처리할 수 있으시니까 그 일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 한 주 좀 미뤄두고 여유를 부리시겠다 그러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월 달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 악마예요. 제가 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셨던 일 모두 멈춤, 정체, 그리고 줄이세요. 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룻밤 완전히 어디 놀러 가셔야 될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냥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요. 저녁 식사 한번 하시는 거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예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힘의 타로, 전차의 타로, 연인의 타로 역시 행운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잘 해결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시거나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그 일을 해결하시는데 에너지를 먼저 쏟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디 멀리 가시는 거는 자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안 좋습니다. 자제하는 자중하는 한 주 되시고요. 두 장의 키워드 타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황제 좀 냉정함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 연인의 타로도
행운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이 태양의 타로 그야말로 행운의 타로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겠지만요, 그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좀 미루시고 일단 좀 놓은 다음에 다음 주에 처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드시는 순간 1월 한 달을 다 지금 벌려놓은 이 일 처리하느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열심히 뭔가 해결해 하실 때지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자꾸 일이 꼬여요. 활동적이기보다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좀 정체의 시기로 삼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중이 한 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탄.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2020년 1월 1일이 들어있는 한 주입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처음부터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아랫줄에 처음에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일단 멈춤이에요. 무조건 멈추세요. 자, 다행스러운 거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가장 큰 행운의 타로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에요. 여러분은 워커홀릭입니다. 무조건 멈추시고요. 일주일 그냥 놀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찾으면 전화기 꺼버리시고요. 휴가 낼 수 있다면 휴가 무조건 내시고요.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냥 멈춰서 놀아야 돼요. 비즈니스, 뭐 창업이나 뭐 이직 준비하시고 뭐 그러니까 학업 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괜찮아요. 이번 한 주 그냥 놀아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고요. 요거 관리 못 하시면요, 다음 주에 바로 퍼져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가 결론에 나와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잘 하실 분들이고요. 지금 하는 일, 그리고 하는 뭐 비즈니스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과 기회가 있다는 거 타로예요. 다리 타로, 변화의 타로가 나와줬죠. 지금 살짝 기어를 갈아 끼셔야 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쉬셔야 되고요. 자, 광대의 타로 있으니까요, 여행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람 만나는 거 추천드리고요, 클럽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즉석 만남 추천드립니다. 안 하던 짓 하셔야 되고요, 머리를 좀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이번 한 주.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조건 일단 멈춤, 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퍼져버리실 겁니다. 아주 심각해요, 지금 상태가. 심판의 타로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멈춰도 괜찮아요. 예, 방패의 타로, 정차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 있으니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멈추고 놀아야 됩니다. 그냥 정신줄 놔버리고 그냥 한 주 놓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좀 쉬세요. 자, 두 장의 키워드 타로 준비해 볼게요. 자, 칼의 타로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꺼버리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휴가 안 된다고 해도 휴가 내셔야 되고요.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도 놀아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자, 짬을 내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예, 혼자 술 드시는 거, 혼자 영화 보시는 거, 혼자 뭐 박물관이라도 좀 가보시고요. 미술관이라도 예, 좀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냉정함의 탈 혼자 되시는 거 좋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 하든지 타시고 여행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핸드폰 꺼버리시고 회사에서 휴가 안 된다고 해도 휴가 억지로라도 내서 놀러 가시고요. 지금까지 계속 놀았는데 나 더 놀아도 되나? 예, 더 놀아도 되십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한 주예요. 이번 한 주 살짝 일단 멈춤 하시고요. 다음 주 자 이제부터 슬슬 기아를 높여서 치솟을 수 있는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좀 쉬시는 한 주 어떠실까 싶어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탄.